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요즘 날이 정말 많이 더워지면서 여름 쿠션 추천해주세요, 신상 쿠션 리뷰 찍어주세요 라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신상 쿠션 비교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아, 올여름 쿠션은 이걸로 정해야겠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테스트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먼저 레미오 오네릭 스킨 쿠션 32,000원에 컬러는 핑크 베이스, 옐로우 베이스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됐어요. 밝은 21호인 분들은 핑크 베이스, 차분한 21호, 22호인 분들은 뉴트럴 베이스 추천드립니다. 22호에서 23호인 애매한 피부톤을 가진 저는 뉴트럴 베이스를 사용하는데요. 너무 노랗지 않고 적당히 붉은기 커버를 잘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예쁘게 얹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다들 성분에도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이 제품은 20가지 주의 성분이 없는 쿠션이에요. 너무 매트하지도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 세미 매트와 세미 글로우 사이의 쿠션이고요. 기초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니쉬가 좀 달라집니다. 요즘같이 날이 많이 더울 땐 스킨케어를 좀 가볍게 하고 사용해주면 너무 글로우하지 않게 딱 알맞게 표현이 가능해요. 양이 많이 들어있어서 한 번에 꾹 누르면 너무 많이 묻어나올 수 있어요. 살짝만 긁듯이 터치해주어도 적정량 묻어나옵니다. 얇게 한두 번 레이어링 해주면 마치 깐달걀처럼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커버력은 중간 이상으로 붉은기와 자잘한 잡티, 트러블 등은 자연스럽게 커버 가능합니다. 완전 매트파가 아닌데도 지속력이 꽤 우수한 편이에요. 날이 습하던 날 이거 바르고 외출해서 땀 뻘뻘 흘리다 돌아왔는데도 유분감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더럽게 무너지거나 모공에 끼이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유지되었어요. 매트파가 아니다 보니 매트한 제품들보다는 마스크에 더 묻어나기는 해요. 하지만 마스크에 긁히더라도 긁힌 부분이 너무 눈에 띄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피부 유분과 잘 어우러지고 다크닝이라기보다는 약간 반의 반톤 정도? 다운되면서 차분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게 수정화장용으로도 좋았던 게 너무 매트한 제품들은 땀 흘리고 유분 올라온 위에 덧바르면 막 뭉치고 엉겨 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서 닦아내지 않고 그냥 막 얹어줘도 처음 화장한 것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매트 피니쉬가 판치는 상황에 많이 지친 분들께 딱 알맞을 쿠션인 것 같습니다. 평소 속건조가 심해서 매트한 피니쉬는 안 맞는다, 파우더 처리를 하더라도 세미 글로우 타입이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이것도 두 가지 컬러에 28,000원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옐로우 베이스라서 나 화장했어요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화사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핑크 베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얇고 쫀쫀하게 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보송하게 밀착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많이 묻어나지 않아서 양 조절이 쉽고 세미 매트 피니쉬지만 너무 파우더리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대신 여름에는 살짝의 파우더 처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뽀송파보다는 쫀쫀파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각질 많은 부분에 바르면 처음에는 살짝 일어나나 싶은데 시간이 지난 후에 유분기와 잘 어우러지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커버력은 중간 이상으로 자잘한 잡티나 붉은기 커버 정도까지 가능한 정도예요. 아무래도 이게 완전 뽀송파는 아니다 보니까 마스크에 묻어남이 있는 편인데요. 대신 마스크에 긁혀도 그게 붉게 막 눈에 띄게 긁히지 않더라고요. 마스크에 긁히는 부분이 살짝 하얗게 뜨기는 하는데 이것도 손으로 살짝 닦아내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제형 자체가 본래 유분기와 잘 어우러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반톤 정도 어두워져서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수정용으로도 좋았던 게 적당히 촉촉하게 발리면서 또 적당히 보송하게 마무리돼가지고 유분감이나 각질과 얽히지 않아서 좋았어요. 베이스용으로도 수정용으로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지성분들보다는 건성 혹은 건성에 가까운 복합성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니스프리 노세범 쿠션 23,000원에 컬러는 총 4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노세범 쿠션이라 그런지 확실히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이 아니라 포슬포슬한 느낌? 커버력은 중상으로 우수한 편이지만 두께감 있게 얹어질 수 있어서 양 조절 필수입니다. 양 조절 잘해서 바르면 진짜 깔끔하고 예뻐요. 바른 직후에 모공 부각이 살짝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기와 잘 어우러지면서 괜찮아집니다.
이 제품이 약간 헤라 블랙 쿠션 그리고 설화수 신상 쿠션이랑 비슷한 마무리감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마무리감을 지닌 제품들이 마스크의 묻어남이 정말 적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용으로는 진짜 좋은데 수정용으로는 비추해요. 수정용으로 쓸 거라면은 이미 발라져 있던 베이스를 닦아낸 후에 새롭게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분감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덧바르면 나도 모르게 들떠있거나 각질이 일어나 있는 부분에 엉겨 붙어가지고 예쁘지 않더라고요. 파우더리한 제형이라 시간이 지난 후에 들뜨거나 속건조가 느껴질 수 있고요. 제 경우에는 각질 부각과 코 옆 끼임이 좀 있었습니다. 딱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사용하기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고요. 건성분들보다는 지성분들께 더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스킨푸드 소다 레이어 쿠션. 이것도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 그중 하나는 톤업 쿠션이라서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산수 성분이 들어있어서인지 쿨링감이 있고요. 진짜 얇게 발리고 처음에는 촉촉하지만 마무리감은 보송하게 밀착이 됩니다. 자잘한 모공 커버를 진짜 잘해주고요. 실키한 느낌으로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한 표현이 돼요. 자칫 건조할 수 있는 피니쉬인데 건조하기 직전에 딱 잘 멈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밀착력이 우수해서 마스크에 묻어남이 정말 적은 편이고요. 지속력도 좋습니다. 다크닝도 거의 없고 처음 발랐을 때보다 살짝 어두워지는 느낌? 보통 이렇게 뽀송하고 밀착력 좋은 마무리감의 쿠션들이 수정용으로 덧바르면 좀 엉겨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름에 쓸만한 보송한 마무리감의 가벼운 쿠션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대신 건성은 건조할 수 있어서 기초 케어 정말 탄탄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문샷 마이크로 카밍핏 쿠션. 28,000원에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알로에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수분 진정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워낙 좋다는 후기가 많아서 기대를 너무 했는지 저는 기대보다는 그냥 무난무난했어요. 이 제품도 세미매트지만 이니스프리보다는 촉촉한 피니쉬고요. 그래도 건성분들은 스킨케어를 좀 잘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얇고 가볍게 발리지만 밀착력은 다소 아쉬운 편이에요. 제가 써본 문샷 쿠션들 중에 진짜 가장 얇게 발립니다. 커버력은 중상?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은 또 좋은 편이에요. 바른 직후 피부 표현이 진짜 정말 예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속건조가 느껴지고 주름 끼임, 모공 부각이 있었어요. 유분기 올라오면서 모공 사이사이 그리고 코 옆에 하얗게 몽글몽글하게 끼이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닦아내지 않고 그냥 막 덧발라도 처음 화장한 것처럼 말끔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첫 화장용보다는 수정용으로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성분들보다는 건성분들 그리고 수부지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요즘 쿠션 비교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요즘 최애 쿠션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쿠션들 중에서도 아,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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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